지난 21일 김승환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대입 수학 능력 평가에서의 시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학기 가까운 시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웠던 만큼 이를 상쇄해 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고3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 과정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수업 결손이. 이 학생들은 단순히 수업 시설을 못 채우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김 교육감은 공론화를 통해 국가적으로 개선 방향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교육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당 부서의 논의를 통해 교육감의 의견을 보강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영역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이었고 또 하나는 위계가 있는 교과에서의 고난도 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에서 교과 세부 특기 능력,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중심으로 평가를. 애초 김 교육감은 시험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로 제한했지만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그 취지에 맞는 결과를 논의한 겁니다. 이번 논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평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주안점은 재학생과 재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번 논의가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봤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오롯이 담아졌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 수업 파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논의를 해 더욱 보강을 한 뒤 교육부와 평가원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